네, 수요일마다 격주로 저희의 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내 몸의 사용법. 오늘 느리게 걷기 장성희 트레이너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한 씨가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네, 제 코멘트 읽으면서 막 신나 혼자 막 들떠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죠. 성희 쌤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아저씨님이 오늘은 시아님이 옆에서 이한님 정신을 좀 단디 붙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미인 앞에서 심장 박동 불안, 아, 호흡 곤란, 뭐 시그널 오류, 뭐 난리 났다. 너 어쩜 이렇게 잘 아세요? 잘 어떻게 아세요? 아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실수를 했죠. 네. 제 앞에서는 전혀 네. 안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절대 실수 안 하죠. 오늘도 이렇게 너무 반갑고요. 네. 요즘에 어떻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장성희 선생님한테 그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이들 상담 받으시고 문의도 주시고 문의 많이 주고 연락도 주시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오늘은 고관절 통증에 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통증의 예방과 운동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마이크 착용하셨나요? 네, 요거 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고관절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분들과 이 예방법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관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고관절이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관절 부위예요. 상체와 하체.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골반 모양의 뼈 바로 밑에 이렇게 다리 우리가 허벅지가 있죠. 허벅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네. 위로 들 수 있고 옆으로 벌릴 수 있고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관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것이 바로 고관절이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다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그 하체 예를 들어 봐 엉덩이 쪽 네. 뭐 그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아 연관이 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빙판에 넘어지시거나 엉덩방아 찧을 때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관절 수순도 하시는데 그쪽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 뭐 엉덩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랑 되게 좀 영향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고관절을 그러니까 고관절이 조금 불편하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그 좌골 신경통도 오고 엉치도 아프고 허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아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관절 통증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3단계로 좀 나눠봤어요. 고관절 통증을 3단계로? 네. 네. 그냥 크게 나눈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힘줄 및 인대 손상인데요. 반복적인 마찰과 과한 사용으로 손상이 되는 건데 보통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과한 운동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과한 운동이 뭐냐면 발레리노나 발레리나들이 과하게 다리를 찢거나 매일 네. 반복적으로 다리를 찢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힘줄 및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예를 지금 주셨는데 네. 혹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네. 혹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손가락 고관절도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인대가 늘어난 건 이럴 수도 있나요? 손가락 고관절은 없고요. 없나요? 손가락은 많이 맞지 않아요? 마디가 있나요? 네, 관절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손목? 손목, 그렇죠. 손목은,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타자를 많이 쓰시거나 이렇게 네. 마우스 우리 예전에 맞아, 맞아, 우리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아마 이거 팔꿈치 통증이 있었을 때 그때도 마우스나 타자를 많이 치게 되면 팔꿈치가 아파요 하는 것처럼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힘줄 및 인대 손상이라고 우리가 볼 네. 수가 있겠고 힘줄 및 인대 손상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네. 계속 이제 무거운 거를 들려고 할 때 이제 근육이 받쳐주지가 않고 그러게 되면 힘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관이 되고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찢는 행동 죄송해요. 네. 제가 놀랐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다리 찢는 행동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그렇죠. 무거운 거를 과하게 든다고 다리를 벌려서 일명 스모 스쿼트라고 하죠. 그거를 할 때 네. 다리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무게 중심을 두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힘을 줘도 인대나 힘줄이 조금 손상이 될 수 있죠. 힘을 갑자기 주게 되면.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엉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엉덩방으로 인해서 또는 노화나 골밀도가 낮은 경우로 인해서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외상으로 통증이 오는데 이거는 뼈에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느꼈던 힘줄과 인대 손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아프고 뼈가 부러진 거고 뼈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고 통증이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뼈가 부러졌다 부러진 거니까. 이렇게 골절이 되면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야 그럼요. 되겠죠.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통증도 아마 정말 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가 없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위고요. 네. 자, 그다음으로는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자세로 오는 통증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많이 꼬고 있거나 그리고 좌식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예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리를 좀 많이 습관적으로 꼬고 앉았을 때 막 이런 의자에 앉았을 때도 그 앞바 다리 막 이런 거 많이 네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허리 정말 아프거든요. 네, 허리도 아프고 아, 예,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좌식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다리를 꼬게 되면 고관절에 이어져 있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이상근,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그리고 장요근 막 여러 가지 근육들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약간 이한 씨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아저씨님이 아 저는 지금까지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부 쪽 연결하는 관절로만 알고 있었는데 손목 부위도 고관절에 해당이 되나요? 고관절이 아닙니다. 다시 고관절이 아닙니다.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거, 맞아요. 골반과 대퇴부 다리를 관절로만 네, 맞습니다. 상체와 거기가 체를 연결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위만 그 부위가 고관절입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은 손가락 관절, 네. 손목 관절이 관절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네. 아이고 깜짝이야.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운동법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운동복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거 첫 번째랑 두 번째 통증 같은 경우는 좀 병원에 빨리 가야 낫는 그렇죠. 게 맞죠.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회원님들이나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하고 나서 이거 네. 하면 다 낫나요? 금방 낫나요? 라고 막 여쭤보시는데 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통증이 다 비슷하고 어떤 걸로 와서 뭐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번과 2번이 됐을 때에는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세 번째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예요. 의사 병원을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뭐 어떤 진단명을 못 받거나 아니면 뼈에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에 알려드리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뭐 자세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오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저희 운동법으로 조금씩 완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운동법을 알아볼까요? 자세를 맞아요. 네. 지금 오블리님이 이한 씨 매트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장쌤 옷 더러워지면 이한 씨가 세탁비 드리세요. 책임지세요. 보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자세 잘못된 자세 방금 시한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리 꼬는 자세도 굉장히 잘못된 자세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또 좀 있을까요? 다리 꼬는 거나 이제 섰을 때 삐딱 자세라고 하죠. 한 발로 서기. 네네. 한 발로 서 있거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장요근이나 대퇴사두 그런 근육들이 좀 되게 많이 짧아져요.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여성분들 하이힐을 좀 신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별로 안 맞아요. 되죠. 그것도 조금 나쁜 경우죠. 혹시 또 다른 나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시안 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막 예를 들어 식탁에 앉거나 네. 뭐 이렇게 좌식 생활 앉아 있을 때 습관적으로 약간 그 아빠 다리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무릎 이렇게 한쪽 무릎만 접어서 올리면서 네. 올려서 네, 그런 것들. 근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 혹시 한국에도 아직 좌변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푸시신이라고 네.
그 자세도 별로 안 좋죠. 네, 사실은 고관절이나 무릎에는 거기 그 자세가 가장 좋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 있잖아요. 좌식 생활이 네. 그 고관절이나 그 무릎에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이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어머님들 걸레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맞네요,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쪼그려서 이렇게 앉으면 결국엔 쪼그려서 앉는 네. 식이니까 되게 안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관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증, 허리 통증, 뭐 고관절 통증, 엉치 통증 막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가장 조금 요즘 들어서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젊으신 분들도 스쿼트를 시키면 고관절 찝힘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게 뭐예요? 고관절이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릴까요? 이 마이크 사용할게요. 고관절 찝힘이 무엇이냐면 스쿼트를 자세를 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리를 벌리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앉을 때 여기 찝힘이 오는 거예요. 아, 찝힘이 온다는 네, 것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통증이 온다는 네, 건가요?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이 그냥 찌릿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앉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나요. 아파서. 아, 너무 아파서. 네.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 고관절 찝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찝힘과 동시에 예방하는 법, 그리고 지금 고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 및 운동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세 교정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교정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라라님들 중에 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 꼭 보세요 이 자세. 왜냐하면 맞습니다. 특히 진짜 여성분들이 이런 고관절, 제가 얘기한 아까도 얘기했죠, 뭐 그런 자세, 다리 꼬는 네. 거, 그 다음에 하이힐 같은 거. 왜 웃으세요? 근데? 아, 아니요, 지금 약간 이 에코가 지금 들어가서 노래방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아니, 이제 이동식 마이크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웃었어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 재밌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장성희 선생님의 자세, 이 고관절에 좋은 자세,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네. 매일매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폼롤러를 배웠으니까 일단 폼롤러로 그 고관절 주변 근육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페이스업 하고 천장 보고 누우시고. 천장 보고. 네. 엉덩이 들어서 우리 허리 풀 때 제가 저번에 3단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3단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엉치 먼저 다리를 풀고 다리 위로 올려서 한 발 한 발 갖고 오셔서 왔다 갔다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 오른발 한번 왼발 한번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엉치 풀었으니까 그 위에 살짝 위에 올려서 다시 두 번째 단계에 다리 한 발 한 발 올려서 왔다 갔다 풀어주시고, 네,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통증이 조금 더 있다 하시면요, 다섯 개부터 시작하셔서 열 개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오른발 내리고 왼발 내려서 이번에는 어디? 마지막 3단계 허리까지 위로 올라갈게요. 네, 그 다음 다리 위로 올리시고 다섯 개 왔다 갔다 반복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두 개. 3단계 허리까지 올렸는데, 다리 딱 올렸는데 통증이 막 아프면 어떡하죠? 그냥 그대로 멈추시면 되시고, 다리를 올렸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다리를 다운하셔서 그냥 그대로 허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일단.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로 돌렸으면 왔다 갔다 좌우로 돌려주시고, 오른발 내리고 왼발 내려서 엉덩이 들어서 발목 있는 대로 폼롤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발목으로요? 네. 그래야 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자, 다 옆으로 폼롤러를 빼시고 몸을 돌려서 일어나세요.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 준비하셔야 될 게 폼롤러, 그리고 폼롤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트랑 요가 준비를 매트. 하셔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통증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스탑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허리를 3단계로 풀었고, 그리고 고관절 주변에는 둔부 근육도 있어요. 그래서 둔부 근육을 풀어볼게요. 네. 옆으로 앉아주시고 폼롤러 위에 엉덩이를 앉아주세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통증이 있으신 분 있다 하는 그 부위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풀어줄 건데요. 왼쪽 엉덩이를 대시고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손은 받아 해셔서
오른손 왼손으로 야, 이거 무슨 손이에요? 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죠. 귀여우세요. 오른손으로 다음엔 손바닥에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써드릴게요. 네, 써주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서 네. 위아래로 엉덩이 둔부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 동작이 사실 좀 고난이도 동작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난 손목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해가지고 엉덩이를 다운시키면 좀 더 안전하고 손목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앞바 다리를 하시고 네, 네. 제가 다시 뒤쪽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엉덩이는 폼롤러에 앉으시고 네, 발목을 손으로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손목이 안 아프신 분들은 저처럼 팔을 펴고 하시면 되시고 하다가 저는 손목이 아파요 하신 분들은 여기 플랭크 자세로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팔꿈치로 지탱을 하시고 플랭크 네. 자세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엉덩이 근육도 풀고 허리 근육도 풀었죠. 네. 그래서 고관절에 붙어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근육만 쫙 풀어줘도 사실은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퇴사두근 근육도 앞쪽 허벅지 앞쪽을 앞쪽과 옆쪽도 같이 풀어볼게요. 네. 자, 페이스 다운하시고 폼롤러로 허벅지에 대어주세요. 무릎 살짝 위로. 살짝 위로. 네, 네, 무릎 바로 위로 해서서 플랭크 자세에서 어깨를 이용하셔서 업앤다운을 해주시면 되세요. 위아래로. 와, 그치. 정말 네. 시원하겠다. 하시는데 허리가 네.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허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코에 힘을 조금 주셔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시는데 난 이거 할 때마다 자꾸 허리가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를 접어주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접어주셔서 한 발 한 발을 같이 이용해주세요. 아, 네. 한쪽 면만 닿게. 네, 맞습니다. 네. 두 발 했을 때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두 발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난 만약에 이거 하니까 자꾸 두 발로 하니까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하나 접어서 폼롤러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한쪽씩 풀어주시면 되세요. 오. 한쪽씩 네. 한쪽씩 이렇게 무릎을 펴시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게 지금 보여주신 자세들 있잖아요. 네. 일단 여기 그 정말 딱 그 고관절 부위. 네 맞습니다. 허리,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 네 허벅지 쪽. 그쪽에 약간 뭉쳐 있는 게 완전 많잖아요. 풀어질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많이 뭉치잖아요. 맞아요. 특히 고관절 쪽. 네, 맞아요. 서해부 쪽. 계속 앉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와 오피스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요. 네 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허벅지를 닿았을 때 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고 있다가 통증이 좀 사라질 때는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통증이 있을 때는 네. 네, 통증이 있을 때는 움직이시는 것보다 그냥 홀드해 주셔서 그냥 그 부위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세요. 통증이 있을 때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한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뭐 헬스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도 플랭크 도움이 되죠. 그런 거 하실 때 되게 뭉치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풀어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 끝나고 항상 폼롤러를 풀어주는 이유가 운동 부위 내가 운동한 거 외에 쓸데없이 뭉쳐 있지 말라고. 그래서 순환이 되고 다른 건 뭉쳐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풀어주고 있죠. 또 많은 건데 남성분들은 또 뭉쳐야 이게 운동한 맛이 나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약간 무자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아우 쩌릿쩌릿한 그 느낌. 그 때문에. 느낌. 그거 받으려고 운동하는 건데. 나 운동했지. 근데 너무 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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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관절 앞쪽을 풀었으니 우리 고관절 옆쪽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옆쪽은 왼쪽으로는 좀 상관없이 폼롤러로 앉으시면 되시고 무릎을 펴서 그냥 옆쪽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펴도 되게 좋은데 조금 초보자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서 그냥 옆쪽을 그냥 풀어주시면 되세요. 오히려 초보이신 분들은 무릎을 접으시고 네. 근데 여기서 무릎을 난 좀 괜찮아요 하시는 네. 분들은 무릎을 펴서 이렇게 밑에 무릎을 펴서 네.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다리로 사실 그렇게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조금 생각보다는 안전하고요.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저도 네. 보면서 저도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그 방금 보여주신 자세들이 네. 보통은 그러면 손목에 네. 팔쪽 그리고 손목에 나의 무게가 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손목이 또 다칠 수 있는 막 갑자기 막 손목이 뭐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실어서 막 으스러지거나 어디가 뭐 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순간적으로 통증이 아야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랭크 자세로 지탱해 주시면 좋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지탱. 아까 보여주신 자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폼롤로 다 풀었고 스트레칭 후에 이제 고관절 가동성 운동을 해드릴 건데요. 시간이 될까요? 좋습니다. 네. 자, 다리는 제가 이거는 옆으로 보낼. 아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옆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통증이 있는 부위 다리가 이 다리 앞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뒤 다리로 하셔서 그대로 앉아주세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나타나죠. 네, 요 상태에서 내가 제가 몸을 반대로 돌릴 건데요. 이 떨어진 접은 무릎 쪽으로 몸을 돌릴 건데요. 한쪽 손 위 세어 있는 무릎에 손 대시고 그대로 몸을 틀어주시게 되면 안쪽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돼요.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손은 무릎에 대시고 몸은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전근의 스트레칭, 안쪽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하시면서 조금 더 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손을 무릎을 뒤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네, 해보시게 되시면 여기 안쪽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돼요. 네. 한 번씩 다리 운동하고 좀 잘못했을 때 네. 네. 여기가 굉장히 땡길 때가 있거든요. 네. 해서도 좋고 때. 다리 운동 하시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네. 운동 전후에, 네. 그리고 밤에 이제 뭐 주무시기 전에도 네. 하시기 너무 좋고 네. 제가 그 두 분께 적어드렸는데 지금 제가 한 스트레칭이 내전근 스트레칭 네. 그 다음에 이상근 스트레칭 네. 맞습니다. 네. 그대로 네. 이 올려져 있는 접혀있는 이 무릎을 앞에 있는 무릎을 그대로 접습니다. 접어서 앉아주세요. 그러면 이 지금 다리가 그대로 서 있는 거에서 그대로 앉으니까 다리가 다시 기역과 니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손 바닥에 서서 몸을 내 발끝 쪽으로 오셔가지고 몸을 살짝 숙여주시면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돼요. 이상근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 어딜까요? 저희가 배웠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 여기 이 뼈에서 엉덩이 네 엉덩이 우리 좌골뼈 있죠? 네. 거기까지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셔야지만 고관절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앞쪽으로 숙여주시고 나는 조금 더 괜찮아요 하시는 분 어떻게? 그냥 몸을 앞으로 조금 더 깊게 숙여주시면 되세요. 근데 네, 하시다 보면 여기가 크랩이 될 수 있어요. 크랩 되시면 다시 이렇게 풀어줬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근 스트레칭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요근 스트레칭 맞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장요근이죠. 그래서 장요근은 뒤에 있는 무릎이 접혀있는 이 다리를 무릎을 펴서 제가 이 무릎에 허벅지에 올라탈 거예요. 다시 엉덩이 다운해지죠. 이 상태에서 접혀있는 거 피고 그대로 제가 허벅지 위에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쪽은 장요근 스트레칭이 되고 이상근은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리를 바꿔서 네 맞습니다. 바꿔서 네. 다시 바꿔서 하시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기역과 니은 이런 느낌이 나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떻게 이상근은 앞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장요근은 이 무릎을 펴서 그대로 제가 앉습니다. 그 위에 허벅지에 다운되어 있는데 골반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스트레칭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요근과 네, 장요근과 이상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칭이랑 모든 게 다 이제 운동할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 대상의 상태에서요, 요 다리를 뒤에 접혀져 있는 다리를 종아리를 올려줄 거예요. 볼게요. 자, 손바닥은 앞쪽으로 여기 자꾸 앞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네. 이건 왜 모를까요? 자꾸 네. 앞에 두시고 오른쪽으로. 종아리를 네. 자, 이 다리 왼쪽 종아리 다리를 돌려 올려 볼게요. 하나 자상하게 잘 알려주세요. 둘 고맙습니다. 두 개 내가 틀렸어 봐. 세 개 나가 이시안 나가 자, 네. 자 운동해 볼게요. 이제 네. 고관절 가동성 운동인데요. 이렇게 종아리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디에 자극이 오냐면 여기 고관절 앞쪽과 중둔근이라는 근육에 자극이 돼서 중둔근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고관절을 조여주고 우리 앞쪽은 앞쪽으로 이 다리
대퇴사두근이 앞쪽만 사용하지 옆쪽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줌으로써 앞쪽에도 이제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둘, 얘도 다섯 개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그대로 다시 몸을 틀어서 이쪽 다리도 반대쪽 다리도 해주셔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세 번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세 번 정도요? 개수는 다섯 개에서 열 개. 그다음에 반복 횟수는 이렇게 해서 세 개. 그래서 지금 제가 폼롤러부터 이 동작까지 되게 이 한 곳에서 되게 이어져서 했잖아요. 이음 동작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복습처럼. 네, 폼롤러. 네, 폼롤러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전근 스트레칭, 숨을 마시고 팔, 손은 무릎을 몸이 따라오지 않게 숨 마시고 내쉬는 몸 틀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게 내전근 스트레칭, 두 번째 이상근 스트레칭, 위에 있는 다리를 접어서 앉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발끝으로 오셔서 이상근 스트레칭 하시고, 자, 이제 장용근 스트레칭은 뒤에 있는 발을 무릎을 펴서 내가 허벅지 위로 엉덩이 앉아서 몸을 위에 앉아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이상근과 장용근 스트레칭이 같이 돼요. 자, 고관절 가동성 운동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무릎을 접고 뒤에 있는 발, 접혀있는 발을 몸을 다섯 번 에서 열 번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올려 주시면 되세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뒤집어서 그 상태로 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총 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5분 걸렸나요? 한 10분에서 15분 맞아요. 정도? 맞아요. 네. 10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집에서 매트, 요가 매트 깔아놓으시고 네. 뭐 저녁에 TV 틀어놓으시고 보면서 가볍게 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으실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뭐라고 할까 고관절 부위, 뭐 엉덩이, 허벅지, 뭐 허리 그쪽에 있는 뭉쳐있던 것들이 쫙 풀리면서 밤에 만약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면은 샤워 끝나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면은 네,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되게 가볍다고 하세요. 네. 아, 몸이 가볍다고. 네. 고관절 그 부위가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열기가 좀 오르시죠? 나 더 덥죠. 좀, 맞아요. 조금 덥게 보이세요. 얼굴이 네. 엄청 더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의 효과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네. 아우, 저희도 해야 되는데. 얼른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다 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네. 눈으로만 할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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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관절 통증 있으신 분들 일단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절 통증 계속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장성희 트레이너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폼롤러로 일단은 허리, 엉덩이, 다리를 옆에서 이렇게 풀고 내전근 스트레칭을 하시고 이상근 스트레칭 그리고 장요근 스트레칭까지. 더욱이 아까 고관절 찝힘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세 조금 따라하셨는데 약간 찌릿찌릿. 약간 쩌릿쩌릿 약간 그런 부위 이 동작에는 네 고관절 찝힘이 없고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그러니까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폼롤러로 한번 풀어보고 매일매일 가볍게 쉽게 네.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영상 나중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영상 돌려 다시 보기 하시면서 매일 그렇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늘 저희들의 건강 내 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느리게 걷기의 장성희 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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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